자, 이번에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영국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오미크론의 영향력이나 치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전 사회 세계적으로도 또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과연 이것에 대한 대응법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오미크론 사망자가 영국에서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뭐 비상체제를 가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을 주네요. 맞습니다. 사실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언론 흐름들이 많이 있어서 네. 그래서 시장이 가파르게 좀 회복했던 점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뭐 어제 그 현지 시간으로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뭐 한 명 사망자가 확인이 됐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요. 그것만 밝힌 것이 아니라 이제 증상이 가볍다는 생각을 재촉해야 한다 좀 이러면서 좀 약간 비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와 달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요. 그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런던만 보면은 44%나 된다고 해요. 거의 절반이네요.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2주 안에 영국에서는 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국내와는 조금 다른 좀 약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. 사실 뭐 이 영향에 좀 이제 개장초 상승이었던 영국 지수 FTSE 지수도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뭐 어제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사실 그렇죠. 이제 FOMC를 앞두고 관망세일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FOMC에서 뭐 FOMC 앞두고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락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영국 사망자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감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힘이 없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 생각보다 세네 오미크론의 사망자가 나왔네라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흘러 내린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번 주에는 뭐 우리가 FOMC만 잘 준비하자 이런 심리였잖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이제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뭐 금리나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 좀 낮아지냐?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요. 아, 별거 아니었구나. 그럼 FOMC에 집중하자.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하고 싶은 통화 정책 정상을 하고 싶은 그런 눈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. 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경증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.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국가가 인플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사실 부담이 되는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이게 확산이 되고 이게 다시 경기 회복을 짓누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. 네. 이게 지금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면은 굉장히 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상당히 당분간 계속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제시한 밴드를 보면 2800선을 아래로 볼 정도로 여기 뭐 2800에서 3000선 왔다 갔다 할 것이다. 오미크론이 완벽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WHO가 이제 지난 9일에 뭐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얘기는 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했었는데 그 덧붙여서 말하기를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또 확보가 되면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의구심을 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러다 보니까 셈법이 또 복잡해졌습니다. 뭐 연준도 복잡하겠지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. 오미크론의 플러스 FOMC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막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 이 백신 관련 종목들이 또 막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만 좋을까요? 맞습니다. 최근에 아마 이제 모더나나 막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을 좀 봤을 것 그렇죠. 같거든요. 사실 모더나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고 뭐 바이오엔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. 화이자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백신 말고도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좀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근데 지난주 9일,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에 또 그 mRNA만 집중으로 투자한 ETF가 처음으로 상장이 됐어요.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가져왔는데요.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백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별 그렇죠. 종목이 지금 이렇게 뉴스 흐름 때문에 사실 오미크론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러면 또 내려가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또 올라가고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mRNA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mRNA 그 기술에
개발을 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만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가 나왔기 때문에 디렉시온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에 투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티커는 MSGR입니다. MSGR이고 MSGR? 최근에 이제 모더나랑 바이오엔테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상장 이후에는 좀 수익률이 마이너스긴 한데 전문가들은 이 mRNA가 앞으로 굉장히 바이오 업계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투자 방법이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차피 지금 오미크론 뉴스 오미크론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, 저희가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mRNA에 좀 이렇게 가능성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미크론의 사망자가 영국에서 처음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복잡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또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mRNA 관련 ETF까지 함께 알아봤으니까요.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